그런 사실적인 화풍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감 있게 다가옵니다. 정조의 세손 시절 초상화를 그렸던 김홍도. 정조가 이룩하고자 했던 세상을 단원 김홍도는 그림으로 남겼다. 그러나 김홍도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정조가 4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규장각을 이끌던 많은 개혁파들이 힘을 잃었다. 김홍도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정조라는 거대한 날개를 잃은 김홍도는 초야에 묻혀 말년을 보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그리지 않았다. 그림은 시대를 말한다. 조선시대, 치열하게 한 시대를 살았던 학자의 삶이 담긴 그림이 그것이다. 작품이 완성된 지 70년이 지난 1914년에 표구된 이 그림은 한 폭의 두루마리 형태다. 두루마리의 앞부분은 작품의 제목과 작품 소장 내력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정희의 호 완당을 따서 이름 붙인 작품의 제목은 완당 세한도다. 제목에 이어 본 작품이 모습을 드러낸다. 국보 180호 세한도. 김정희의 이상과 혼이 담긴 그림이다. 그림에 이어 김정희의 필체로 그림에 대한 발문이 붙어있다. 정중하고 단정한 글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한도는 그림과 발문까지 보통 여기까지다. 그러나 그림과 발문에 이어 그 뒤에도 수많은 글이 이어진다. 세한도를 감상한 사람들이 쓴 감상문인 제영이다. 세한도를 보고 글을 남긴 당대 지식인들은 모두 17명. 그들은 당시 청나라의 지식인들이었다. 세한도 감상기와 김정희를 위로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세한도 전체 길이는 무려 14m에 달한다. 이 그림에는 추사 김정희의 삶이 담겨있다. 소나무 한 그루와 잣나무 세 그루, 그리고 집 한 채. 단순하기 그지없는 이 그림은 당시 김정희의 상황을 말해준다. 자세히 보면 세한도는 거친 종이에 그려졌는데 그나마 종이를 이어붙인 자국이 보인다. 그것도 두 군데나 이어붙였다. 석장에 종이를 이어붙여 그린 세한도. 세한도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3등분해서 감상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 세한도라는 제목은 소나무 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노송으로 이어지는 글씨, 그 자체가 이미 그림의 한 부분이다. 글씨와 나뭇가지의 자연스러운 만남은 절제된 리얼백의 세한도 특유의 쓸쓸함을 담고 있다. 붓에 물감을 닦아내고